와노쿠니 해저에 불이 붙자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런 해저가 붕괴될 위기로군 야마토군 모모군 로빈 양 어서 빨리 대피해야 하네 라고 말했고 로빈은 아직 프랑키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이 더 무리하게 된다면 해저가 완전히 붕괴되며 자칫하면 수장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격을 중단하였고 루후규와 가니메데 역시 무리하여 에이스와 대치할 이유는 없었기에 자신들도 공격을 멈춰섭니다 프랑키와 데이모스는 협정을 맺은 이후 동시에 플루톤에서 빠져나와 와노쿠니의 해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로빈은 프랑키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한 건가?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슬픈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로빈에게 몰래 윙크를 하였고 로빈은 프랑키가 플루톤을 순순히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에 프랑키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고대병기 플루톤은 세계정부가 확보했다. 저 녀석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기는 대가로 밀증모자 일당을 포함한 자신의 동료들의 안전을 요구했다.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하지만 나수주로 성의 명령이 없으면 저들을 놓아줄 수 없는데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분노 하며 프랑키 무슨 소리지 고대병기를 순순히 저들에게 넘긴다니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연기를 하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우리들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고대병기보다는 목숨이 소중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실망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루피의 동료가 고작 목숨 때문에 고대병기를 포기하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에이스에게 프랑키에게 무슨 계획이 있나봐 프랑키는 절대 플루톤을 포기할 남자가 아니야 에이스 프랑키를 믿어줘 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루피를 믿었기에 루피가 인정한 녀석이라면 분명 무언가 계획이 있을 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고민을 마치며 고대병기 확보가 우선이다 약속대로 저들을 보내주도록 하지 만약 불주먹 에이스가 날뛰기 시작한다면 고대병기를 확보하기도 전에 해저가 붕괴되어버릴 테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밀증모자 일당 측이 순순히 블루톤을 넘겨준 이후 곧바로 해제에서 빠져나갔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병기 블루톤을 진공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보니 최소 반나절은 포장해야 될 것 같소 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그렇다면 해군을 우선 물러나도록 하지 나수주르 성도 연락이 닿지 않고 해군이 이곳에 머무른다면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자칫하면 밀지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와 같은 거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해제에서 빠져나가 해제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해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와노쿠니의 해제에는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진공포장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고 표면적으로는 세계정부가 와누쿠니에서 큰 수확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함정이었고 이는 훗날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의 최후의 전쟁에서 스노우볼로 작용합니다. 한편 프랑키, 로빈, 에이스 등은 해제에서 빠져나왔고 에이스는 프랑키에게 루피의 동료이기에 믿었다만 그리 쉽게 플루톤을 넘겨주어도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물론 저것이 멀쩡한 플루톤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지. 하지만 플루톤은 용골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선박으로서도 재기능을 할 수 없어. 또한 섬을 한 방에 지워버릴 수 있는 공격 요소는 모조리 제거했어. 그리고 토시토닉 없이 블루톤을 가동한다면 블루톤은 곧바로 폭발한다. 그리고 토시토닉은 우리의 손에 있어. 즉 저들은 고대병기 블루톤을 취한 게 아니라 무용지물인 폭탄을 떠안는 거라고. 라고 말하였고 에이스는 그제서야 프랑키의 뜻을 알아차리며 과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해군들이 모두 철수한 것을 확인한 이후 로빈에게 나는 벌지모아 섬으로 향하여 써니오를 고대병기 플루톤으로 개조시킬게 플루톤의 설계도는 과거 워터세븐에서 확인했고 설계도의 단면은 모두 내 머릿속에 있어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력이 남아있는 벌지모아 섬에서 플루톤을 재탄생시킨다면 비로소 우린 고대병기를 손에 넣게 되는 거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 루피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확실히 고대병기가 없다면 세계정부를 상대로 승산은 하자
프랑키, 넌 걱정 말고 플루톤을 재탄생시켜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렇다면 세계 정부와의 최종 대결은 약 한 달 후가 되겠군. 고대병기가 완성되는 즉시 성지 마리주아를 무너뜨린다. 더불어 세계 정부와 천룡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와 밀지모자일당의 최후의 대결은 이제 고작 한 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에이스의 스트라이커를 빌려서 벌지모아 섬으로 향하였고 에이스 야마토는 로빈과 동행하여 우선은 루피와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에이스 로빈 야마토는 와노군이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조루를 찾아 나섰고 조루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에이스 로빈 야마토 역시 쉽사리 조루를 찾지 못합니다. 조루는 나스조루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밀지모자일당과 합류하였으나 특유의 길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쉽사리 동료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루는 와노쿠니의 정글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조루는 땀을 삐질 흘리며 이런 이곳은 저번에도 와본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긴 어디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부상을 회복 중인 스모커와 마주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연기 자식 니 녀석이 와있을 줄이야 로그타운에서부터 정말 끈질기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매우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층부의 영감은 니 녀석에게 패배하고 도주한 건가 아까 보았던 거대한 말이 상층부의 영감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그래 그 녀석은 나에게 패배하고 도주했다 검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릴 줄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부하들이 아직 투쟁 중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주하는 상관이라니 이거 참 해군본부의 중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군 세계를 대표하는 얼굴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이 녀석을 베지 않으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건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고웃음을 치며 상층부의 영감이 도주한 시점 우리 둘이 승부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밀지모자뿐이다. 이 녀석은 타시기에게 맡겨두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칼을 거두며 이 녀석의 실력으론 루피를 잡을 수 없을 거다. 뭐 가능하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해적을 못 본 채 할 순 없지만 알라반스타에서의 빛을 생각하여 물러나기 이전에 니 녀석들을 동료들에게 보내주겠다. 보아하니 길을 잃고 헤맸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조르는 얼굴이 빨개지며 무슨 소리 나 혼자 찾아갈 수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조로가 유명한 길지음을 알았기에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매우 멀리 던져버렸고 조로는 로빈의 앞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스모커는 조루를 로빈에게 배송한 이후 곧바로 로크규와 합류하였고 로크규는 스모커 중장 설마 불주먹에게 패배했나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그렇게 되었소 라고 말하였고 로크규는 라하하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다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층부의 영감이 부하들을 놔두고 도주했소 전투에서 지휘관의 부재는 곧 패배 우리는 해적놈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쿠규는 아니 결과적으로 플루톤을 확보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군다나 나수주로성은 이 세상의 신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찝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진정 세계정부가 정의가 맞는가 계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정부의 요직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정부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 밀지모자 루피에 의해 세계정부가 붕괴된다면 세상에는 대혼란이 찾아올 거다 하지만 세계정부가 영원토록 군림하는 건 역시 안 될 일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어 적폐청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는 더 이상 진급을 거부하지 않으며 아카이누에 이은 새로운 해군 원수 수가 되어 자신이 직접 세계정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로가 나수조로를 꺾는데 성공했으며 에이스가 스모커를 꺾는데 성공하며 해적 측은 해군 측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고대병기 플루톤을 빼앗긴 것이 아닌 고의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겨준 것이기에 사실상 해적 측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빈에게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젠 정말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일만 남았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물론 프랑키가 플루톤을 완성하면 우린 곧바로 마리주아로 향하면 돼 루피 역시 에그헤드 섬에서 혁명군과 함께 세계정부로부터 승전보를 울렸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녀석이 해내는 건 당연하잖냐. 이제 망할 요리사 녀석만 남았군. 그 녀석이 포세이돈을 지켜내면 모든 게 끝인가. 그리고 로비는 쌍디 역시 전투를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승전보가 울리지 않은 게 조금은 걱정이야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녀석의 실력까지 무시할 순 없지. 그 녀석이라면 반드시 해냈을 거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